응.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 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만든 유부초밥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마녀가 이걸 만드느라 상당히 고생했다고 들었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식전 혈당이 88이 나와서 지금도 상당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엔 81이 나왔다가 다시 찍으니까 88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조화인지 이게. 맛있네. 유부초밥에서 잡채의 느낌도 나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들어 처음 촬영하는 영상인데 직전 혈당이 상당히 낮아서 기분이 많이 좋고요. 뭐 기분이 좋은 이면에 뭐랄까 좀 그냥 미심쩍은 마음도 들고요. 왜 이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시작 같기도 하고요. 담배를 참은 지 2년이 됐고요. 그 2년 중에 첫 해에는 전자담배로 버텼거든요. 1년 동안 전자담배로 버티다가 지금은 이제 아예 전자담배도 피우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 잘 버티면 어떻게 잘 되더라고요. 올 한 해 1월 달에 좋은 계획을 세우신 분들,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좋은 결과를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녀가 정성스럽게 만든 유부초밥을 다 먹어봤는데요. 일반 유부초밥은 단맛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마녀가 만든 유부초밥은 단맛은 강하지 않은데 그 유부초밥 특유의 느낌도 나고 야채가 여러 개가 들어가서 그런지 월남쌈? 뭐 잡채? 뭐 이런 그런 좀 약간 재료가 풍성한 음식의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느껴지면서 상당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올 한 해 시작이 좋네요. 잘 먹었습니다.